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아침부터 안성탄면이랑 계란김밥 준비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계란김밥부터 먹고 있어야겠다. 배고프니까. 아, 맛있어. 아, 한솥담에 국물 죽입니다. 빨리 맨날겠다. 어? 아, 너무 맛있어요. 계란김밥은 김밥날에서 팔아요. 이게 일반 김밥에다가 계란후라이를 돌돌 만 거예요. 이거 일반 김밥. 근데 김밥날에서 하는 거. 김밥 맛있어. 국물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저 몇 시에 났냐고요? 한 7시 반 정도? 일어나자마자 배고파가지고 방송 켰어요. 네. 아유, 라면. 학교 몇 시에 가요? 저 안성탄면 국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먹어요. 면보다 국물? 아, 지금 7시 14분이에요? 그럼 6시 반에 났어요. 6시 반. 6시 반. 제 핸드폰이 1시간 정도 늦게 가거든요. 아유, 뜨거워. 아유. 아, 안 돼. 김밥튀김 맛있죠? 김밥튀김 맛있는데, 여러분, 김밥튀김 먹어봤어요? 김밥 튀겨서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 그 계란물 막 해가지고 막 구우면은 맞죠, 알죠? 와, 바삭바삭하니. 여러분들 왜 이렇게 빨리 났어요, 그러면? 유튜브 400분이나 있어요. 진짜 빨리 났는데? 잠을 안 잤어요? 큰일 났네. 일 때문에 안 주무신 건가? 이거 딱 꺼놓고 이제 살짝 이렇게 펴놓으면 면이 이제 살짝 더 익을 거예요. 이거 음료수는 오렌지 주스예요. 보통 아침에 오렌지 주스 좀 많이 먹는 편? 캐나다예요. 그래서 해외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아침에 오렌지 주스 너무 좋아요. 초코우유는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침에 배다 올 때 초코우유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아, 꿀잼과 감사합니다.
아, 오늘 당첨자 이벤트 할게요. 면발 지금 탱탱해요. 젓가락만 딱 집어도 느낌 납니다. 면발이 굉장히 탱탱합니다. 진짜 맛있고 잘 끓였어요. 면발이 완전히 익기 전에 불을 꺼두는 게 되게 딱 좋아요. 살짝 한 지금 정도? 원래 오늘 김치 준비하잖아요. 오늘은 좀 당무지. 당무지가 새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새거 한번 준비했습니다. 라면에 안성탄면이에요. 아, 저는 라면 좀잘 끓이는 편인데, 한 개를 좀잘못 끓여요. 한 개 끓이는 법을 까먹었어요. 아, 국물, 진짜 안쓴다면 국물이 최고인 것 같아. 아, 뜨거워. 김밥이랑 싸 먹어볼까요? 4월 19일이 생일이라고. 4월 1일에 생일이에요, 여러분들. 네, 저 4월 1일날 생일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뭐 기억만 해주시라고. 네, 만우절이 생일이거든요. 안 믿으시더라고. 오늘 만우절 아니니까 미리 알려드려야 돼요. 만우절 때 제가 생일을 했거든요. 너도 나도, 저도 생일인데요? 저도 생일인데요? 막 하시는 거예요. 아, 난 진짜 생일인데. 아, 생일빵, 생일빵? 응? 형, 나이가 28인데, 응? 4월 1일이요, 네. 아침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면. 제가 아침에 좋아하는 메뉴가 있어요. 뭘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추신 분한테 치킨 쏘겠습니다. 네. 아침에 진짜 지금 좋아하는 거, 메뉴. 우리 초코주스님 맞추셨네. 치킨 들어갑니다네. 카톡 아이디 M13590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카톡 주시면 드릴게요. M13590. 삼겹살 가장 좋아합니다. 네. 이 뜨끈뜨끈한 국물에, 네, 삼겹살 제일 좋아해요. 계란기 밥싸 여기 같이 올려주고. 너무 맛있어. 개떡님이랑 떡게님 짝퉁인가요? 근데 저는 분신입니다. 분신. 네.
네, 진짜 드리는데 카톡 주시면 돼요. 네, M1350. 치킨 이벤트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치킨을 드리는데 치킨을 안 써. 안 쓰시더라고. 그냥 치킨이 계속 쌓여 있어. 아, 살뺀건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유, 저랑 어떻게 똥개를 지금, 어? 우리 주아님 오셨어요. 100개 감사합니다. 대박. 잘 먹을게요. 우리 주인님께서 100개를 아침부터. 저는 보통 배고프면 바로 키는 스타일. 약간 배고프면은. 라면 지금 세개예요. 딱 세개 있더라고요. 아, 카톡 보냈어요. 에이, 먹방 다 끝내고 보내드릴게요. 지금이 좀, 아니, 예전에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지금이 그 전에 좀더 열심히 하긴 했죠. 지금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초반에가 좀더 열심히 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저분 말씀은 다른 일도 하면서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2잡을 뛰고 있거든요. 많으면 3잡을 뛰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방송하실 건 방송하시고, 본일 하실 거면 본일 하시라고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본일을 하면은 방송을 가끔 쉬는, 너무 힘드니까, 몸 힘드니까 쉴 때도, 쉬었거든요. 몇 번. 그러다 이제 자연스럽게 방송이 본업됐어요. 저 본명 이태군이요. 아, 떡개 삼기를 이제 크루로 해서 하려고요. 둘이 하기에는 분량이 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아, 우리 주인님 또 100개를. 아,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너무 매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란국밥이 3줄? 일반 김밥이 2줄. 후식은 초코 아이스크림. 근데 오늘은 아주머니 분들이랑 같이 운동하려고요. 빠른 스텝으로 이게.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 정리할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금방 할게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죄송해요.
네, 여기다 국물 싹 해서 이렇게. 김밥?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이거 국물 좀 더. 밥맛이라서요? 오늘 어차피 밥을 김밥에서 많이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국물 떠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음료수 한번 먹어주세요. 치얼스. 치얼스. 역시 아침은 오렌지 주스. 아, 모자. 흰 국물 튈까봐 그러는 거죠. 제가 원래 어제는 저녁에 머리 감았어가지고, 아침은, 네, 모자 썼어요. 찜질방에서. 네, 라면 3개랑 김밥 5줄. 운동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이제 평상시에 좀 잘 안 먹어가지고. 아, 우리 모띠님 고맙습니다. 한 게 잘 먹을게요. 여기다 불고기 전골이나 전골 끓이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 냄비 맞죠? 그래서 샀거든요. 운동은 요즘 러닝머신 제대로 제가 살 진짜 많이 쪘었을 때 게임하면서 했어요. 노트북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컴퓨터 게임하면서 막 간단한 거 있잖아요. 막 피카츄 배구나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운동하면서 하니까 막 6시간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게임하면서 하면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하면. 메리나 같이 먹어봐요. 이렇게. 근력운동 팔굽혀펴기 정도? 간단하게? 김밥이 진짜 많긴 많은 것 같다. 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이 이렇게 많이 있네. 여러분들 저를 안 믿으시겠지만 저 푸시업 막 하루에 막 예전에는 군대 때는 막 300개씩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막 우수 체력 막 그 오래 달리기 그거 뭐지? 그런 대로 막 따로 나가고 그랬는데 뭐 안 믿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특급전사. 근데 제가 특급전사 말고 특급전사는 이제 처음부터 그거고 이제 특급전사에서도 잘하는 사람 약간 막 전체 사람들 중에서.
아, 유튜브에서 거짓말 하시나요? 응? 여기서 학교 가야 되시는 분들 많냐? 학교 몇 시에 가요? 8시에 가나요, 여러분들? 9시인가? 나 학교 가고 싶다. 어제 안 그래도 동생 예전에 학교 나왔던 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드리고 왔어요. 네. 아, 혹시 먹는 모습 못 볼 것 같아요? 방문제가 시원하고 좋네. 국물 살짝 천식하시고. 미역이 맛있다. 6시 반에 일어났어요. 라면 3개 끓였어요. 한 입만 드려요. 오케이. 한 입만. 매운 거를 좀잘못 먹는 편이긴 한데, 좋아하는 편? 못 먹는데 좋아하는 편? 아, 구독자 이제 곧 있으면 150만 명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제 해외 구독자분들을 위한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 놓긴 했어요. 자막이면 약간 그런 거 잘 될지 모르겠는데 뭐 되면은 대박이니까. 오늘 불금이죠. 여러분들도 오늘만 화이팅! 오늘만 하시면. 동생이요. 김밥 좀 먹을래? 김밥? 응. 아, 좋지. 꼬다리가 제일 맛있는 거야, 알지? 응. 젓가락 꼬다리. 먹자.
나중에. 오렌지 주스. 집어가는 속도 LTE인 줄 알았습니다. 맛있나? 주방에서 열심히 먹네. 제가 조수에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호닥이 동산. 아, 내가 먹을래. 지금 방송 끈 지 한 35분? 이제 다 먹고 아이스크림 먹게.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오늘 살짝 흰 국물을 약간 밥 말아 먹듯이 이렇게 살짝 해주고 마지막 먹을 때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최고예요, 최고.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대박. 저 계란김밥 좀 자주 먹는 편이긴 해요. 일반 김밥보다. 내 배는 그렇게 차지는 않는데? 그냥 딱 그냥 잘 먹었다 이 정도? 그냥 잘 먹었다 이 정도? 일반 김밥 2,500원, 계란 김밥 4,000원 정도예요. 한 1,500원 정도? 그가 맛있냐? 퀄리티 다르죠? 또 유튜브 또 시작됐네 또. 불타기 하면 안 돼요. 응? 잘 먹었다. 다음은 세 봉지요. 와, 5만원 후원. 대박. 처음으로 라이브 시청하네요. 뉴욕 오신다는데 날씨 점점 풀리고 있답니다. 기대되네요. 삼형제 분 다 같이 오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두 명이서 가요. 네, 아. 삼남매가 다 가면 좋은데 여동생이 해외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아, 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녹화.